1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게 되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네, 아멘. 이 시간에 좌우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실 겁니다. 예, 말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성도님들 혹시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대학생 때 본 영화 중에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를 참 신선하게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서스펜스 영화, 그러니까 뭔가 반전이 있고 결말 부분에 가면 문제 해결이 쫙 되어지는 그런 영화를 좋아했는데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는 대사도 없고 그냥 별 연관 없는 장면들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안에 시대적 고찰이 있고 영화가 끝나고도 여러 가지로 그 주제를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특히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사를 조이는 거의 기계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일어난 해프닝들이 몇 장면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막 이렇게 조여버리는 강박관념에 빠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단축까지 막 이렇게 막 조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성추행범으로 몰리기도 하고 급기야는 정신병원에 가게 되고 또 거리를 방황하다가 시위 군중에 휩쓸려 감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영화의 장면만 생각하면 단지 나사를 조이는 그런 모션을 해학적으로 그린 것 같고 어떤 문제 해결의 스토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바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자본주의의 그런 인간성 무시에 대한 격렬한 분노를 고발하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도 스토리가 이렇게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런 줄거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고 이런 모던 타임즈처럼 장면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밑에 깊은 그 주제가 숨겨져 있는 것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도 이런 두 가지 렌즈를 장착해야 됩니다. 출애굽기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라는 문제 해결적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라는 주제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의 장면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러티브 연구에서는 플롯을 분류할 때 소위 해결적 플롯이라는 것과
드러냄의 플롯으로 구분하는데,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애굽과 바로의 입장에서 압제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해결적 플롯의 관점에서만 읽어서는 안 되고, 이 구원의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드러냄의 플롯의 관점에서도 읽어야 됩니다. 즉, 우리는 출애굽기의 사건들을 살펴볼 때 문제 해결 스토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목적 자체가 우선은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바로 왕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한번 찬찬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7장 5절이죠.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에게 여호와가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그리고 바로 왕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0장 2절.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자자손손에게도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너희의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알다, 야다 라는 그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역의 결과물, 사람의 숫자, 어떤 재정, 그런 결과에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 더욱 깊게, 더욱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 어떤 내용이죠? 출애굽의 사명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바로 앞에 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결단과 실행은 다르다 그랬죠. 이제 사명을 받고 당시 최고의 권력 바로 앞에 섰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건만을 중점적으로 문제 해결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자는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로가 한 이 말의 중요성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여호와에 대한 바로의 인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도 야다, 아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로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목적도 온 세계에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알리기 위함이고, 바로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도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몰랐기 때문이고, 결국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모르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2절에서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이후에는 10가지 재앙, 유월절 사건, 이런 사건들이 드라마틱하게 펼쳐지는데
그 사건 하나하나가 나오기 전에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핵심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그렇게 고집이 세고 또 출애굽 백성들이 출애굽되는 목적 그리고 바로가 죽음까지 간 이유 그 핵심은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호와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여호와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졌습니까?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에 나올 때마다 얼마나 더 여호와를 알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 출발점이고 핵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의 중요성은 우리 인생의 실존적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또한 많은 사건들로 연결되어 있어요. 입시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노후 문제 등 어쩌면 우리 인생은 문제 해결 과정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단순히 문제 해결된 사건이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득하게 되며 그것으로 인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저의 중국 평신도 선교사 5년의 삶을 되돌아보니 이 사실이 더욱 명확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물론 중국으로 떠날 때는 결혼은 할 수 있을까? 무슨 생활비로 먹고 살지? 사역지는 어떻게 될까? 결혼 문제, 재정 문제, 취업 문제 등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해결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의 단기 선교를 마치고 제 안에 가장 선명하게 각인된 교훈은 바로 죽지 않아라는 네 글자였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결코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선교 단체도 없이 열정 하나만으로 중국 땅을 밟은 것은 무모한 결정, 성급한 결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선교사 파송 매뉴얼로만 본다면 Dangerous Sample, 위험한 샘플의 예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5년 동안의 선교사 경험을 통해 실존적으로 체득한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제가 비록 미숙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동기의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면 결코 죽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 여러분 궁금하시죠? 하나님의 타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헌신을 약속한 사람들 중에 실제 그 땅을 밟는 사람은 10% 미만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이 땅입니까? 저 땅입니까? 묻다가 세월 다 보내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때에 대한 분별 정말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또 다른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동기의 순수성을 잘 유지시키고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린 후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계속된다면 좀 성급한 결정, 미숙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만의 광야 중국 선교지에서 결코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으므로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동기의 순수성을 잘 점검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만 살려고 몸부림칠 준비만 되어 있다면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맷집이 좀 생겼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강조하시는 신앙의 덕목은 분명 그때를 정확하게 알고 가고 묻고 신중하게 하는 것 중요하겠죠. 하지만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는 오직 믿음만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정말 아골골짜 빈들에도 복음 하나 들리고 실패 같아 보이는 계란으로 바위치는 그러한 헌신들, 그러한 결정들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매일 큐티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그 중국이라는 광야에서 내 동기의 순수성을 가지고 결정하고 그렇게 내린 결정이라면 그 후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몸부림치며 제가 계획한 계획보다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결코 죽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만난 후로 저는 어쩌면 사실 서울로 공동체로의 부임을 결정할 때도 그랬고 결정한 순간부터 지금 6개월여의 여정도 이 싸움이었고 이 훈련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서 결코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었듯이 여러분들도 예배를 나올 때마다 어떤 사역을 할 때마다 여러분만의 하나님, 실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매일 더 깊게 알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또 한 가지 주목하는 점은 바로 바로의 반응 태도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은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물건이 쉽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여러분 어쩌면 바로의 이런 반응은 상식적인 반응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크리스찬으로서 이 스토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여호와의 사람들의 그 요청을 그렇게 거절하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한번 바로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는 우선 나라를 통치하는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히브리 노예들은 제국을 유지하고 있는 필수적인 노동력이에요. 우리나라도 현재 동남아 이주 노동자가 다 빠져나가면 문 닫을 기업이 많습니다. 그 기업주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나간다는 거 쉽게 허락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어때요? 소위 3D 업종이라는 곳에서는 임금 문제 때문에 한국 노동자들을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바로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 노예들을 내보내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여러분, 어느 날 남루한 복장의 두 사람이 자기 앞에 찾아와서 여호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우리야 여호와 하나님이지 당시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여겨졌어요. 지금 히브리 민족은 애굽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그들이 섬기는 신도 우리 애굽의 신에 비해서 핫발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두 명이 와서 여호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어떤 왕이 아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보낼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가당치 않은 요구예요. 그런데 이런 모세와 아론의 요청을 들은 바로의 이후의 대처법이 참으로 악해요. 우리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지킬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여러분 군대에서도 이런 경험 많이 하죠? 어떤 건의를 하니까 마치 이것들 봐라 이것들이 편하니까 게으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시간도 이거 있는 거 아니야? 그래? 편하니까 이런 요구도 한다는 뉘앙스로 너희들 그 생각할 기회조차 안 주겠다.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거죠. 출애굽 당시 애굽 사람들은 벽돌을 굴 때 짚을 꼭 넣었어요. 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후에 밝혀졌는데 짚에 있는 화학 성분 때문에 빨리 마르고 단단한 벽돌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일부러 짚을 주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이게 왜 더 고통을 가중시키냐? 예전엔 그냥 줬는데 이제 짚을 구하러 가야 되는 시간이 소요되는데 시간은 똑같이 주면서 동일한 벽돌을 구워내라고 하니까 훨씬 더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온 땅에 흩어져 다니며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감독들은 전과 똑같은 시간 안에 벽돌을 만들라고 명령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는 게으른 백성이라며 더 심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지난 예배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이걸 수천 년 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나의 내면에서 부하 직원들을 대하고 있는 것 그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본문에서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제국의 방식, 바로의 방식으로 우리도 사람들을 억어하며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로 대변되는 제국의 방식이 탐욕스러운 자본의 어두운 면과 많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탐욕스러운 억압자들의 언어는 언제나 동일하죠. 그들은 백성들이 겪는 고통에는 무관심합니다. 괴로움 때문에 저절로 터져나오는 신음소리를 게으름의 소치로 받아들이죠. 조금이라도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싶어하는 약자들의 꿈은 편안하기에 하는 헛소리로 취급됩니다. 지금 바로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격성은 무시된 채 필수적인 노동력으로만 인식되고 있어요. 제국을 유지하고 있는 그 필수적인 노동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어떻게든 방어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학기 저는 기독교 통일 지도자학 과정 중 통일 리더십이라는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공동체를 섬겨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선물과도 같은 수업이었어요. 그중 인상 깊었던 것이 승리하는 리더십의 덕목 중 성숙한 가치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성숙한 가치관은 목적가치, 도구가치, 우선가치가 바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성공이 목회의 목적이냐, 경건이 목회의 목적이냐, 성도가 도구냐, 리더 자신이 도구냐, 일이 우선이냐, 사람이 우선이냐. 목회의 목적을 성공이 아니라 제 자신의 경건에 두어야 하며 목회자가 성도의 도구가 되어야 하며 목회의 우선은 한 영혼, 사람에게 있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특히 도구 가치의 영역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을 제 목회 성공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제가 기꺼이 성도님들의 도구가 되기를 몸부림쳐야겠다고 제가 그 수업을 들으면서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의 본성과는 때로는 어긋나서 쉽지 않은 테마죠. 그래서 매일 새벽 저는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강의를 담임 목사가 듣게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목양하면서
어떤 공부를 한다는 거 정말 시간 관리나 제 그런 것들이 집중력을 요하는 것들인데 그래요. 근데 제가 내가 성도님들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매일 새벽마다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 자신의 전 존재를 도구로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저뿐 아니라 사랑 목자님들, 사랑원들이 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원들의 도구로 그들의 신앙을 성장하는데 아낌없이 내 자신을 주신 그런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요,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신 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도구로 우리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는 히브리 민족들을 제국의 유지를 위한 도구로만 인식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인간에 대한 연민이나 존중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도 자칫하면 바로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 중에는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자녀처럼 대해주고 그의 미래까지 준비해 주시는 근사한 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으로 기뻤습니다. 우리의 부하 직원, 외국인 노동자, 연약한 자들을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주셨던 예수님의 본을 받아 우리가 기꺼이 도구가 되어주는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리더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항상 꽃길만이 열리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 뜻대로 순종하다가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 같은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에도 분열을 조장하는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되며 전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여 바로 앞에서 당당히 출애굽을 요청한 모세와 아론에게 이후에 어떤 일이 전개됩니까? 오히려 그 말을 해가지고 백성들의 일이 과중되었어요. 혹 때려가려다가 혹을 붙였죠. 여러분 대중은 단순합니다. 백성들이 일이 많아지니까 그 원망이 결국 모세와 바로에게로 향하죠. 20에서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자식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로는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단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이렇게 분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성도와 성도 사이를 분열케 하는 마음이 듭니까? 100%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자고요. 이간질시키는 자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대중들은 깊은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요. 윤리, 도덕, 하나님의 뜻 그런 것은 2차적인 문제고 현실에서 배가 고파지고 피곤하면 예민해집니다. 백성들의 일이 과중이 되면 그 화살은 당연히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가죠. 그리고 그 원망의 종착점은 결국 하나님께 귀결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백성들이 모세를 너무 원망하니까 그 원망은 너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나를 향한 원망이다.
모세를 향한 원망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향한 원망으로 간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가끔 남자 성도님들의 고충을 듣곤 하는데 사회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견고한 폼이 자리 잡혀 있는 곳에서 특히 팔로워면 괜찮아요. 본인만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전체의 이익이 책임져야 되는 리더로서 성경적인 선택과 시도를 하는 것이 외롭고 당장에는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진다고 그렇게 토로하시는 분 제가 접했습니다. 지난주 금철 이규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2차, 3차를 거절하면서 그 회사를 운영하는 것 말대로 쉽지 않다는 것.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세상의 방식들을 지금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는데 NIV 성경에서는 이 세대를 The Pattern of This World라고 번역해요. Pattern. 즉, 이 세상에는 견고하게 자리 잡은 사단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사업을 따오려면 뇌물을 줘야 하는 사단의 패턴,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검은 돈이 필요하다는 사단의 패턴, 그 패턴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폼을, 견고한 폼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예술, 모든 분야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그러므로 그 변화라는 단어는 단순히 change로 할 수 없고 transformation, 폼을 완전히 변혁시키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리더가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것 오늘 모세와 아론처럼 백성들의 원망을 들어야 하는 위험이 감수되는 결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그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들의 위크 포인트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영적 지도자의 순종의 결과로 오히려 현실에서 고통이 가중되었을 때, 야, 우리 목사님이 말씀대로 선택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더니 지금 월급이 반으로 줄었다. 야, 너무 힘들어. 우리 교회 말씀과 예전에는 주일만 나와도 괜찮았는데 주중에 힘들어, 피곤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원망이 생기게 되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에 금이 가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간질의 명수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아픔을 보게 되죠. 특히 서울 땅의 가난한 성도님들.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님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대부분 고백하시는 것이 교회와 목회자에게 실망하셨다는 겁니다.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목회자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한국 교회의 아픔이 결국 나의 아픔이며 저 또한 허물 많은 한 명의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아픔을 겪을 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목회자와 성도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사단은 그 아픔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금이 가게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빨리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때로는
젖동량을 해서라도 인공호흡기를 껴서라도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각자가요 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제 주변에 사람을 두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친밀한 관계 속에,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말씀의 꼴이 건강하게 흘러가야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어떤 일 때문에 서로 속이 상할 수도 있겠죠. 교역자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열의 마음, 서로를 이간질하는 그 마음이, 생각이 꽈리를 틀고 계속 발전하지 않도록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이간질시키는 것, 분열을 조장하는 것, 100% 사단의 저리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에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되는 게 쉽다면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지키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힘써 의지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거는 사람이 주는 마음이다, 생각관리, 마음관리에 승리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그를 품어줌으로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경건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베푸시는 온갖 유익들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이 경건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지혜, 의, 선, 자비, 진리, 능력, 그리고 생명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들 모두는 어디에서 보이게 되든지 그분, 하나님만으로부터만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그 모양이 혹시 흡사하다 할지라도 다 사이비고 가짜입니다. 계속되는 출애굽기의 여정을 통해, 그리고 매일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욱 풍성히 발견하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주 주일 예배 오셨을 때 감정적으로 아 편안해, 뭔가 내가 풀린 것 같아, 그 정도에 머무지 마시고 내가 이번 주일날 왔을 때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어제는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합니다. 그런 갈급함, 영적 갈망을 가지고 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데 그것도 일로 여기지 마시고, 저는 일할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먼저 그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더 알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라 여겨지고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깊게 알게 되면 절대 승리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히브리 민족을 도구로만 생각하는 바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연약한 자들을 위한 사랑의 도구로 내어주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혹 고난이 닥치더라, 특히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어떤 권유를 했는데 그것에 순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 영적 지도자를 원망하지 않고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혹 또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